서브웨이 터키 베이컨 샌드위치인데요. 딱 이렇게만 먹을 거예요. 콜라, 쿠키 이런 거안 먹어요. 무라고만 먹으면 되죠. 지금부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으면 어차피 저녁에 먹으면 되니까요. 서브웨이는 제가 잘안 먹는데, 서브웨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뭔가요? 봐봐요, 잘렸죠? 30cm인데 잘린 거예요. 귀찮은 이미지예요, 서브웨이. 맛있다는 이미지, 지하철이라는 이미지. 어우, 야채가 신선해 보이는데? 얼음물이 아니었네. 신선해 보여. 근데 더럽게 비싸요. 9,000원인가 그래요, 이두 개. 하나에 4,000원이란가 이게. 매운데? 제가 칠리 소스에 후추를 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되게 맵네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앙. 티셔츠에 붙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윽.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맛이 훌륭하네요. 후추와 뭐랄까 그 매운 소스가 곁들여져 있어서. 물 이름이 혹시인가요? 어느 나라 물인가요? 피지물이에요, 피지물. 여기 피지 물이 아니고요, 피지 나라의 물이에요. 피지 나라의 물. 그 피지 물부족 국가, 물부족 국가가 아니고 그 뭐지? 수혜 그뭐 입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제가 기부하는 단체에서 돕고 물을 대신 이걸 해가지고 파는 뭐 그런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잘안 보이는 물이라 비싼 물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특히 주 작가님, 사대주의에 쩔어 계신 분, 그분은 이게 되게 안 보이던 물이라 비싼 건줄 알고, 아, 물은 역시 피지지 하면서, 아, 훅시지 이러면서 후시워터를 훅시라고 부르면서, 물은 역시 훅시라고 하면서 드신 적이 있었어요. 야, 이물 계속 마시면서 계속 감탄. 한번 마시고 한 모금에 한번 감탄. 아, 이거 물맛이 진짜 내가 먹어본 물 중에 최고야. 근데 그냥 수해 입은 지역에 그냥 물이에요. 엘비스는 뭐예요? 엘비스 축구 선수 이름 아닌가요? 아, 안에 헐라피뇨도 있네요. 헐라피뇨. 헐라피뇨가 저를 굉장히 후끈후끈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안에 올리브도 있어서 후시랑 고소한 약 맛이 있네요. 먹으면 후시 디너.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그 올리브 안 먹었거든요. 피자에 올려져 있잖아요, 올리브. 근데 어느샌가부터 올리브가 맛있더라고. 아재가 됐다는 뜻인가? 어렸을 때 올리브 걸러 먹는 분좀 있었을 거예요. 올리브가 있으면 내리브도 있냐고요? 야, 아까 걔는 도네이션에서 봐준 거예요. 공짜로 재미없게 굴면 강퇴입니다. 분위기 봐가면서 하세요. 올리브가 있는데 내리브가 있다고? 조심하세요. 앙. 죄송한데 이 아저씨 혹시 누가 억지로 톡든 음식 먹이는 건가요? 오늘은 진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바꿨고, 그동안 맛이 없게 느껴졌던 게 마이크로 들리는 그 푸석푸석한 음질, 그것 때문이었는데
마이크를 바꿔서 거의 그냥 리얼 사운드 ASMR 월드가 있으면 내리부도 있나요? 어. 에스엠알급 거의 그 아삭아삭한 소리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아삭아삭한 소리가. 주기호 침착맨님, 님도 맨날 돈 안 내고 안 웃긴 드립 치잖아요. 하하하. 근데 여기 맛있는데? 먹어드립니다. 정회원을 얕보지 마세요. 장님 멤버라고요. 서브웨이가 있으면 메인웨이도 있나요? 메인웨이요? 서브가 이제 부가적인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되는 메인웨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거 드신다고 했는데 다 같이 웃어볼까요? 감기 걸렸나요? 아직 안 걸렸나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바꾸기 전 습습 소리 내면서 똥 먹는 것처럼 먹음. 마이크 바꾼 이후 쩝쩝 소리 내면서 똥 먹는 것처럼 먹음. 쩝쩝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살면서 쩝쩝댄다는 소리는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같이 오물오물 중이 없을걸요? 진짜 다이어트 잘 되는 방송이네. 단지 이 채소 자체가 아삭아삭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둥이를 이 조개처럼 오므리고 있어도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침착맨님, 전 100원 주고 이말년 시리즈 보는데 가끔 재미없던데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슉슉슉.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어느 제품이든지 불량률은 있어요. 불량품 없는 제품은 없어요. 옛날에 불량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우에서는 탱크주의라는 그냥 맛없는 걸 씹어주세요. 그게 슬로건 나을 아래 것 같아요. 불량률 제로 그 캠페인을 한 적 있었죠. 탱크주의. 예거의 반대말은 아니거인가요? 다 같이 또 웃어볼까요? 소가 웃듯이. 우하. 올리브가 있으면 대리부도 있나요? 3,000원. 3,000원이구나. 올리브가 있는데 대리부가 있다고요? 세상에 그런 참신한 생각을. 우와. 서부웨이가 있으면 동부웨이도 있나요? 얼마죠? 1,000원이네요. 우하하. 정말 재밌는 얘기였어요. 이말년 시리즈 쿠키로 사긴 돈 아까우니 그냥 5주치 미리 보기 값 드릴게요. 아니요, 후원하지 마시고 이말년 시리즈 미리 보기에 투자하세요. 투자라고 저는 부릅니다. 베이컨하고 깨작거리는 모습을 보고 반맛 떨어져서 5kg나 뺐어요.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도네이션 하신 분이 노력해서 다이어트 하신 거죠.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요? 전 단지 이 자리에서 맛없게 먹었을 뿐이에요. 아저씨만 하는 DC에서 돈 안 받고 그냥 연재했을 때가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배가 고프고 반지하에 살아야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도네이션 하신 분도 그 시리즈 쿠키로 아무도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버린다. 감이 날카로운 거예요. 저분이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이렇게 날카롭게 말을 못해요. 배가 고파야지 사람은 날카로워지고 그 날카로워진 그 감각으로 탁 찌르는 거예요. 아셨죠? 점을 혹시 혹시인가요? 저는 진짜로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야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배가 불러버렸네요. 주호민 작가님 보러 왔는데 웬 식객이 밥을 먹고 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우 짜. 샌드위치 말고 머드위치는 없나요? 머드위치래. 진흙. 정말 우하하 웃기네요. 저는 투자 말고 쓰리자 하겠습니다. 큐큐큐큐큐큐큐큐. 투자 말고 쓰리자. 미투. 아, 아시죠? 최불암 시리즈. 영어에서 미투라고 대답하니까 최불암이 미쓰리라고 한 거. 요거는 저녁 그 식사로 남겨놔도 될 것 같아요. 우와, 이분 방송에서는 이렇게 재밌고 웃기신 분인데. 아니 왜? 도대체 왜? 뭐죠? 버르장머리 없게 혼자 드시지 마시고 이순신 장군님도 한 입 드리세요. 샌드위치에 눈을 못 대시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은 잘못 언급했다가는 논란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성웅이시고,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고. 식사 마구 그늘에 있으면 기분이 좋은 이유는 해피에서 큐큐큐큐큐 해피 큐큐큐큐큐큐큐. 해를 피했기 때문에, 그렇죠? 해를 피했다는 게 그 해피하다는. 배고파야 뭐든지 잘한다고 하시는데 먹는 걸 보니 맨날 배부르신 상태에서 먹방 하시는 건가요? 먹방은 다 먹었으니까 이거 하나 더 도전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허리띠 풉니다. 허리띠 풀고 먹습니다. 자, 도전합니까? 도전 안 해요. 저녁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방 끝. 침구업. 침착맨님 이번에 나오는 신과 함께는 보실 건가요? 아 봐야죠. 천만 영화인데 꼭 봐야지. 꼭 봐야 돼요. 신과 함께는. 제가 지구가 멸망할 때. 침차. 진짜 웃기시네요. 아, 나 오늘 중에 최고 웃겼는데? 다른 분들 고맙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면은 1,000원은 묶어가지고 그냥 다른 분들이라고 해도 되죠? 그 백호군단처럼 노구열 뭐 이렇게 이용팔 뭐 이렇게 내가 초딩 때 친구 집 앞에서 양호열은 따로 해야 되듯이 잉잉잉. 고맙습니다. 고진면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기타 등등 고맙고요. 그 방송 그 껐다가 그렇게 오겠습니다.